여기 있군. 나갈 시간이야. 웬스데이? 그렇게는 안 되지. 엄마, 내 거야. 어딜 맘대로 돌려줘. 여기서 자려고 하는데 소리 좀 지르지 마. 그만해. 네, 경찰관님. 불만 있어요. 움직이지 마. 트름트리 경찰이 왔다. 널 체포한다. 부인, 이건 제 거예요. 경찰서로 당장. 감옥 하나를 같이 써야 돼. 헤헤, 익숙해져. 너희들은 여기 갇혔다고. 이런, 정말 싫어. 다 웬스데이 때문이야. 누구를 겹치려는 거야? 여기서 나가야겠어. 띵! 책상 위에 있는 걸 갖고 와. 알겠어? 어? 이 트름트릭. 하하하! 잘 있어. 뭐야? 쥐님, 가져왔습니다. 봐요. 띵! 이건 필요했던 게 아니잖아. 아마추어야. 다시 갔다 와. 뼈를 줍는 놀이는 안 할 거야. 열쇠가 필요하다고. 하하하하! 알았어요. 장난기 빼고. 타다 타다. 경고. 탈출을 시도한 죄로 넌 영원히 투옥될 거야. 띵! 언제 철들래? 죄송해요. 헤이! 블랙이랑 핑크! 감옥을 떠나고 싶니? 당연하지! 절대 안 돼. 물러서! 내가! 그만둬! 좀 쉬어. 아, 짜증나. 여기 놔둘게. 도망가려고 하지도 마. 어서 띵! 이게 우리의 계획이야. 손이 묶여있어. 하하! 엄마에 비하면 넌 아무것도 아니야. 잘 보고 배워. 엄마한테 와. 성공! 자유랑 가까워진다. 드디어! 여기서 못 나갈 줄 알았는데. 가자, 띵! 어딜 가는 거야? 같이 못 갈 것 같아, 얘들아. 이봐, 돌아와. 이걸 남겨줬다고? 너무 좋아. 아, 경찰봉도. 열 거야? 말 거야? 점심이 가장 중요한 일이지. 으아, 무기 내려. 바나나로 나를 협박하는 거야? 먹어보자. 이제 감옥 안으로 갈 시간이야. 알릭스프레스에서 이 책을 주문했다고? 이해가 안 되는데. 무슨 언어야? 내가 잘못 보고 있는 건가? 어, 너 번역이 필요해. 흥미롭군. 지금 당장 필요한 건 사전이야. 어디 보자. 이론, 프랑스어군. 좋아, 이제 지긋지긋해. 웬스데이, 책 있는 것 좀 도와줄래? 아, 당연히 안 하지. 하하, 꿈 깨. 아, 정말? 알겠어. 뭘 하고 있는 거지? 도넛이 말을 하는데 도움이 될까? 오, 난 모든 사탕을 싫어해. 이 개집애. 좋아, 그건 뭔데? 이건 어떤데? 오트밀은 괜찮아? 가져가. 나한테도 역겨워. 잘 먹어. 잠깐만, 그걸 먹을 거라고? 내가 틀렸어. 늪 지능 맛이나. 고마워요. 이해가 안 가. 이건 모욕이야. 칭찬이야. 좋아, 상관없어. 이제 이 책을 번역해. 고마워. 이제 배불러. 아, 이 꼬마. 왜 그래? 팔이 너무 짧아? 후회할 거야. 나가면 먹어봐야겠어. 이미 여기 있는 모든 것을 읽었어. 어? 소포가 온 것 같군. 누가 보냈는지 궁금해. 우리 가족은 나를 절대 잊지 않아. 유용한 것을 보냈을 거라고 확신해. 그게 뭘까? 그만 추측해, 웬스데이. 얼른 열어보자고. 케이크? 원초적이네. 아무도 초콜릿 케이크 아래에 있는 파일을 찾진 못하지. 어딨지? 밑에 있나? 아무것도 없어? 뚝!
뚜껑 밑에 봐야 할까? 생일 축하해, 웬스데이. 귀엽군. 이제 내 손은 더러워졌어. 달콤하긴 하네. 자, 또 다른 하루가 끝났어. 다 끝났어? 멋지네. 갱을 만들 거야. 감옥에서 가장 멋진 사람 될 거라고. 하이파이브, 리더 웬스데이. 멋지네. 무슨 소리야? 넌 해골들의 영역을 침범했어. 공경에 처해볼래? 뭐? 비둘기? 빵 부스러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건 아닐 거야. 그럴 줄 알았어. 이건 편지야. 쉬고 있어. 읽어볼까? 우리가 구해줄게. 바로 내가 기다리던 거야. 대답해야지. 서둘러. 좋아, 보낼 수 있겠어. 할 일이 있어. 착한 아이야, 아담스 가족에게 가. 아야, 아프겠네. 미안해, 얘야. 다시 해보자. 와, 내 잘못이 아니야. 좋아, 다른 생각이 있어. 어디에 숨겼지? 좋았어. 적기만 하면 돼. 아담스 가족에게. 자유의 냄새가 난다. 저한테 줄 게 있나요? 제발 서둘러줘요. 알겠어요. 해골 땅과의 문제는 필요 없죠.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요. 전혀 안 들려. 어떻게 해야 돼? 수화기를 들어. 난 산책을 좋아해. 이니드, 안 들린다고. 왜 항상 전화를 하고 있는 거야? 뭐라고? 안 들려. 날 보고 싶지 않을 거라 생각했는데. 하지만 널 사랑해. 나도 사랑해, 자기. 이제 실증이 나. 여기에 뭐라고 쓰여있는지 알려줘, 당장. 아니, 안 해. 저항하는 거야? 널 위한 전기 의자가 있지. 그걸로 날 놀라게 할 순 없지. 어, 그렇게 용감하다고? 확인해보자. 마치 미용실에 온 것 같군. 떠나고 싶어. 놔줘. 네 행동에 대해 생각할 시간이야. 마녀, 다른 방법은 없어. 이제 어떻게 춤을 추는지 보자. 어? 저 자리엔 절대 안 앉을래. 무슨 일이지? 사실 나름대로 좋네. 고마워, 띵. 색상을 원해? 물론이지. 좋아. 나도 손톱 손질 하고 싶은데. 그들이 해골공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한데. 뭐? 해골? 환기구를 통해 탈출할 수 있어. 정말? 고마워, 해골. 해볼게. 여기에 뭐가 있는지 보자. 벌써 자유의 바람이 느껴지는데. 어서 열려라. 휴, 그냥 열려봐. 꽉 막힌 것 같군. 괜찮아. 띵, 도와줘. 잡아당기는 거야. 뭐야? 너무 꽉 껴. 방법을 알겠어. 정말 그랬으면 좋겠네. 와, 이게 도움이 될 거야. 빨리 웬스데이, 네 차례야. 고마워. 이제 더 빨리 할 거야. 띵, 지금 장난해? 예비 계획이 있어. 해봐. 실수를 빨리 고치네. 하자. 오케이, 때가 왔어. 와, 어떻게 힘을 낮추지? 자, 됐어. 자유의 길이 열렸다. 잘 있어, 감옥. 뭐야, 해골이 나를 속였다고? 더 머물러야겠네. 괜찮아, 내가 이 코드를 해독하면 돼. 도넛이 날 도와주지. 도넛이 더 필요해. 더 없나? 해결하기 쉽지. 이리 와, 아가. 46, 47. 더 빨리, 웬스데이. 너무 맛있어서 멈출 수가 없어. 뭐야, 더 받으면 돼. 그린에게 더 이상 순찰을 가라고 하지 않아야겠어. 이게 뭐지? 간식을 먹겠다고? 알지, 상관없어. 암냠냠. 아, 냅둬, 아프잖아. 보통 없이는 이득도 없지. 오, 훌륭해. 얼마나 더 앉아있어야 하지? 다리를 뻗어야겠어. 우와, 늙을 때까지 여기 있나? 아니야, 당장 나가야 돼. 모든 것을 처리할 때야. 헤어핀, 넌 날 실망시킨 적이 없지. 받아, 띵. 손가락이 금빛이네. 곧 간다. 아무도 안 따라오나?
이상 없어. 자물쇠, 열기. 잘했어. 오, 어디 가는 거야? 깜빵에 공기를 좀 넣어야겠다고 생각했어. 갖다 놓을게. 아주 좋아. 이제 열쇠를 내게 줘. 아, 함정이었군. 가져가. 너무 좋네. 까다로운 여자를 위한 편지. 받아. 내 거인 게 확실해? 내 호소문을 거절했다고? 말도 안 돼. 야, 얘들아, 나 좀 도와줄래? 좋아요를 눌러주면 판사가 나를 용서해 줄 거야. 제발. 다 했는데 아무것도 안 돼. 다시는 데디 롱레그를 볼 수 없을까? 여보, 당신이 너무 보고 싶어. 정말 잘 어울렸는데. 여보! 아, 슬픈 일이군. 당신 없이 나 어떡해? 너무 비극적이야. 웬스데이, 뭐하고 있는 거야? 랜서슘 파리디. 어둠의 힘이여, 아버지를 저승에서 데려오라. 쾅! 잠깐, 뭐라고? 사랑하는 데디가 우리가 다시 함께한다고? 아, 웬스데이, 나에게 와. 넌 최고야. 나 좀 내보내줄래? 됐어, 가버렸네. 걱정하지 마. 넌 정말 최고야. 나도 알아, 주인님. 이제 자유인가? 안 돼, 병자리고 놀 거야. 탈출한 것 같아. 변장이 필요하겠어. 오, 운이 좋아. 트름트립, 바로 이거야. 누가 물어보면 그냥 돌아다니고 있다고 해야겠어. 내 눈을 믿을 수가 없어. 너잖아, 웬스데이지? 응. 너처럼 되기를 꿈꿔왔어. 계획도 있다고. 어떻게 생각해? 여기 있는 모든 것을 한다면 될 수 있을걸? 어떻게 붙이지? 당연히 못이랑 망치가 있어야지. 이게 제일 튼튼하게 하는 방법이야. 아야, 아프잖아. 멍청한 망치 같으니. 어, 뭐야? 나 도와주게? 알겠어. 잡고 움직이지 마. 으아, 으아! 완벽한 것 같은데? 도와줘서 고마워. 그리고 미안해. 틱톡에서 웬즈데이 춤만 얘기하네. 와, 뭐야? 규칙 없는 잔인하고 무자비한 싸움인데? 어서 띵! 할 수 있어! 더 밀어! 아, 너무 걱정돼. 여러분, 맘이랑 띵 중에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어서 띵! 좋아, 바로 그거야. 잘했어. 너 진짜 잘했어. 아, 나 웬즈데이로 변신해야겠어. 바로 그거야. 머리! 제프처럼 멋진 가발 사야지. 이거야, 좋아. 엄청 빨리 왔네. 어디 보자. 뭐야? 가발은 어디 있어? 아, 안 돼. 이거 머리야? 괜찮아요? 휴, 괜찮네. 좋았어. 너무 이쁘다. 아빠! 아빠, 일어나세요. 내 머리가 왜 이렇게 아픈 거지? 저 누구 같아 보여요? 모르겠는데. 할머니? 아빠! 저 완전 멋진 웬즈데이잖아요. 아, 입을 만한 게 없는 것 같은데. 진짜 아무것도 없네. 옷을 검정색으로 염색하는 건 어떨까? 해보지 뭐. 어차피 이 드레스 별로 안 좋아하잖아. 드레스도 있고 프린터도 있고. 좋았어. 에세이 때문에 샀는데 드디어 쓸모있어졌네. 잉크는 충분하겠지? 오래 걸리네. 좋았어. 점박이 드레스 아직도 멋지다니까. 그리고 이제 이거. 뭐야? 고장난 거야? 아, 띵, 너구나. 야, 나와. 왜 거기 들어갔어? 괜찮아? 괜찮은 것 같네.
이건 내 첫 번째 메이크업이야. 믿겨줘? 이런? 안 돼. 아, 안 돼. 거울이 깨졌잖아. 이제 7년 동안 운이 없겠네. 7년이나 더? 이미 안 행복한데. 이 거울 너무 마음에 들었는데 몇 년 동안 정 많이 들었었다고. 미안해. 진짜 미안해. 그래, 그거야. 정신치료를 위해서 새 거울 사야겠어. 좋아, 멋지다. 자, 그럼 어디까지 했지? 검정색 머리는 됐고, 어두운 옷도 입고, 하얀 얼굴? 아니, 나 비타민 너무 많이 먹었어. 근데 고치기 쉽지? 자, 여기 있었네. 좋았어, 심지야. 게임 안으로 들어가면 쉽게 피부색을 바꿀 수 있지. 멋진데? 됐어, 좋았어. 학교에서 제일 멋진 왠지 내가 될 거야. 어렵네. 그럼 이거 받아라. 아, 그래? 어, 안녕 거미. 잘 지내? 같이 게임할래? 좋아, 이제 네 차례야. 오, 이제 내 차례야. 꽤 잘하는데, 다리 여섯 개 친구. 지금도 할 말 있어? 받아라. 내가 이겼다. 그러면 넌 패배자지. 야, 그만해. 네가 졌잖아. 나 놔줘. 그만해. 그냥 게임이야. 절 풀어주려면 이 영상에 좋아요 눌러주세요. 알겠죠? 너무 무서워요. 안 돼, 안 돼. 아, 안 돼. 아, 됐다. 고마워요, 여러분. 사랑해요. 안녕. 당신 너무 예쁘네요. 아, 너무 자상하시네요. 고마워요. 사랑받을 만하죠? 어, 띵. 사랑해요. 뭐 하는 거야? 당신을 위해서 뭔가 특별한 걸 준비했어요. 저랑 결혼해 주실래요? 네, 당연하죠, 띵. 좋아요. 이럴 수가. 너무 귀엽다. 울 것 같아. 이 반지를 내 영원한 사랑에 대한 상징으로 껴주세요. 너무 행복해요. 띵, 사랑해요. 아, 소나 축하해. 모두한테 너 약혼했다고 얘기하자. 잠깐, 나 웬즈데이잖아. 감정은 없어. 반응하면 안 돼? 안 돼. 하나도 안 귀엽다. 아, 너무 귀여워. 안 돼. 어? 뭐야? 아빠? 또야? 내 말 안 들리시나 봐. 오그라들어. 안 보고 싶어. 내 가발 좀 가지고 있어. 나 샤워할 거야. 좋았어. 장난 좀 쳐볼까? 우와, 뭐하고 있어, 미아? 미아? 아빠? 아빠 괜찮으세요? 내가 어디 있는 거지? 또 외계인한테 납치당했나? 일어나세요. 뭐 하세요? 아, 안 돼. 이런, 엄청 예민하시네. 아니, 네가 멍청이지. 댓글 읽는 게 아니었는데. 야, 띵, 뭐해? 내 핸드폰 줘. 야, 좋아. 사람들은 적당한 계획이 성공을 위한 길이라고 하지. 변신 계획을 짤 거야. 스케줄 만들어서 지키면 제일 멋진 웬스데이가 금방 될 수 있을 거야. 내 괴짜 접근법은 내 손으로 직접 해야지. 저 버튼은 뭐지? 아, 내 인스타그램 피드구나. 멋진데? 난 아빠를 사랑해. 날 엄청 잘 돌봐주신다니까. 또 크로와상이야? 먹기 싫어. 아빠나 드시라고 하지. 그리고 난 멋진 웬스데이 점심을 먹을 거야. 학생 식당에 있는 사람 모두가 무서워했으면 좋겠어. 뇌는 좋지. 나 속은 아직 괴짜네. 어, 여보세요? 네, 저 학교 설문조사 참여할래요.
이제 먹어볼까? 뭐야? 들어와서? 이게 왜 여기 있지? 아, 안 돼. 아빠가 점심에 좀 많이 놀래시겠네. 첼로 너무 예쁘다. 어떻게 치는 건지 배워야겠어. 튜닝이 안 돼 있네. 뭐야? 이해가 안 돼. 뭐라고 하는 거야? 이건 뭐지? 무슨 무기인가? 알아서 자신을 보호하세요. 심장에 칼을 꽂아서 피를 마셔줄 테니. 저승에서 만나요. 첼로는 어떻게 켜는 거지? 아기 상어 뚜루루뚜루. 맘에 들었띵? 네 춤 맘에 든다. 아기 상어 뚜루루뚜루. 야, 뭐 하는 거야? 아 진짜 코드 하나 잘못 쳤다고 비극으로 만들지 마. 어떻게 하는 건지 보여주고 싶어? 알겠어. 이제 내가 평가해 줄게. 좋네. 연주 아주 좋았어. 네가 이겼어. 그럼 난 춤이나 춰야지. I'll dance, dance, dance with my hands, hands, hands. 오, 좋아. 이게 뭐지? 흥미로운데? 믿을 수 없어. 누가 나한테 데이트 신청한 거야? 묘지에서의 데이트? 내 첫 번째 데이트. 당연히 가야지. 간식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 뇌도 가져가야겠어. 진짜 웬즈데이처럼 보이나 확인해봐야겠어. 그런 것 같은데? 웬즈데이보다 더 웬즈데이 같아. 준비됐어. 우와, 무서웠어. 나 바보 같긴 했지만 그래도 귀여웠는데 내가 그립다. 뭐가 문제지? 좋아, 준비 다 됐어. 우리가 필요한 거 다 있네. 이제 마지막 재료, 액체 아보카도야. 계산이 맞다면 우리가 학교 최고 미인이 될 거야. 내 혼합물이 아보카도에 알레르기가 있는지 몰랐어. 어서 미야, 먼저 마셔봐. 근데 만약, 그래, 이것보다 나쁠 순 없지. 그래서 기분이 어때? 사이다 챌린지가 생각나는데. 아름다움이 희생을 요구하는 건 알지만 인간은 아니었는데. 너 원래 여드름 있었나? 나 사진 좀 보고 올게. 뭐? 여드름? 아, 안 돼, 안 돼. 여드름 세럼 마시면 안 돼. 아, 끔찍해. 안 돼, 안 돼. 이거 안 통할 거야. 잊었어? 내 손 차가운 무기로 등록돼 있잖아. 내 통제력을 잃기 시작했어. 도와주려고? 자, 이거 마셔. 여드름 세럼이야. 이런, 나 기절할 것 같아. 캐롤라인, 캐롤라인. 엄청 이상한 꿈이었어. 캐롤라인, 괜찮아? 야, 네 손, 네 머리, 그리고 피부? 뭐야? 부드럽네. 캐롤라인, 이거 좀 떼어내줘. 당연하지. 하나, 둘, 간다. 이쪽으로 해야 하나? 레슬링처럼 해야 하나? 아니면 낚시? 그래, 이 정도로 안 떨어지면 그냥 묶어버리자. 예쁘다. 나 이제 알리익스프레스 풍선권 공주 같아. 아, 다미안. 나 같은 괴물도 사랑할 수 있어? 근데 난 괴물 아니잖아, 그치? 변신이 끝나면 나 진짜 괴물이 될 거야. 아무도 날 사랑 안 해줄 거야. 미야, 내가 너 힘내라고 데려왔어. 아, 저리 치워. 내 전 남자친구 닮았어. 아니면 로봇 친구가 필요한가? 뭐야, 또 뭐가 문제야? 난 괴물이야. 사악한 과학자가 아니라고. 오, 너 마음에 든다. 이거 봐봐. 봐봐. 그만해. 여러분, 이 애완동물 마음에 들어요? 아니면 동물이 되고 싶나요? 어떤 동물과 친구가 되고 싶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마미, 네가 맞아. 나 좀 더 여성스러워져야겠어. 당장 고쳐야 돼. 뭐 하고 있어?
리아, 립스틱 그렇게 바르면 코롯은 못 쉬게 될걸? 넌 하는 거보다 왜 이렇게 못하지? 속상해하지 마, 내가 해결해 줄게. 이제 이 나비를 진짜 인형으로 바꿀 때야. 필요한 건 아빠의 수리 도구들. 건설 타이슨 에어랩. 우와 예쁜데? 조금 문지르고. 테이프로 뭘 고칠 수 있는지는 모르겠다. 나 조각 수업 들은 거 알지? 이건 여기 왜 있지? 써보긴 하자. 다 됐어. 미야!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인데 왜 아직도 할로윈 장식이 있는 거야? 왜? 왜 나야? 미야 무슨 일이야? 있잖아 이 거미줄이 여기저기 다 있어. 여기도 있잖아. 그래 잠깐 우리가 해결할 거야. 그래 먼저 모으자. 어서 이쪽은 내가 맡을게. 여기도 마미 거미줄 얼마나 많이 모았는지 보여? 짠! 비 오는 구름 딱 너같지? 멋지다 캐롤라인. 여기다 놔야지. 청소만큼 우릴 힘이 나게 하는 건 없지. 어 캐롤라인이 아름다운 칵테일 다 안 마셨네? 그럼 내가 마셔야지. 피부 확인해봐야겠다. 이거 옷핀인가? 내 손이잖아. 미아를 구하고 내가 다 마셔야지. 그렇게 나쁘지 않은데? 아! 내 손! 세 번째는 운이 좋겠지? 과학과 행운을 찬양하라. 이제 안심이네. 그리고 너 세럼. 넌 이제 아무도 변하게 못해. 머리 식히게 산책 좀 해야지. 뭐야? 누가 여기다 놓은 거야? 이걸 따라가자. 뭐가 나올지 궁금한데? 마음이 어깨잖아? 다른 쪽으로 가보자. 내 단서가 핵심을 알아낼 수 있게 해줄 거야. 여기선 안전할 거야. 아무도 안 볼 때 먼저 봐야겠어. 다쳤네. 이상해. 배터리가 없나 봐. 알겠다. 아무도 날 알아보지 못하게 옷 갈아입어야겠어. 할머니 옷장이 갔다 온 거야? 이거 네 옷장인데? 이거 안 입어봤잖아. 입어봐. 그 다음은 뭐야? 기타 케이스? 싫어. 그거 알아? 나한테 좋은 생각 있어. 너 그런 자세면 이런 옷이 필요할 거야. 내 안에 있는 패션 디자이너를 발견할 시간이야. 그리고 넌 세탁기로 가는 거야. 그리고 이것도 가지고 가. 커버모드면 충분하겠지? 우와 이거 패션계 획기적인 발전인데. 야 마미 내가 서프라이즈 준비했어. 네가 한 거야? 이 질감이랑 색깔 너무 좋은데? 스트레스 받았더니 배고파. 배달시킬까? 얼음거인들 이 도시에서 제일 빠르다고 하던데. 누가 얼음거인이라고 했어? 너도 입 다무는 게 좋을걸? 받아라. 잠깐 오고 있어. 왔구나. 배달시키신 아스가르드에 못 갈 거다. 저기 괜찮으세요? 의사 불러야 되나? 이런. 우와 소파로 신속배달 고마워요. 한국이요. 다른 손님들이 기다리고 있다고요. 아야 이런. 오른쪽. 뭐 하는 거야? 제발요. 간지러면 널 다시 인간으로 만들어줄 거야. 아 팁을 얼마나 줘야 이 상황이 해결될지 궁금하네. 팁? 뭐라고? 아 죄송해요. 제 실수였어요. 다른 사람인 줄 알았어요. 아 그래요. 좋은 하루 되세요. 아 창피해. 난 걸어다니는 재앙이야. 그래서 뭐? 자 먹어. 고마워 마미. 아 그래서 저 사람들을 어른거인이라고 부르는구나. 난 더 이상 이 누더기 몸 필요 없어. 머리, 매니큐어, 화장 나 이제 다 있잖아. 잠깐 전화하네. 마미예요. 듣고 있어요. 나 왔어. 마미? 한 발 늦었어. 내 귀여운 친구가 인형이 된 거야? 안 돼. 일어나. 나 혼자 두지 마. 어서 마미 늘어날 수 있잖아. 옛날의 너로 돌아와. 제발. CPR 해야겠어. 네, 이 번호는 잊어버리세요. 뭐야? 미안해. 나 오늘 마늘 먹었어? 아, 우린 이걸 뱀파이어 사냥이라고 부르지. 웃어. 잠깐, 마미? 아, 나 응급처치 연습해야 되거든. 근데 이 인형이 여기 있더라고. 아름다우려면 트렌디한 신발이 필요해. 이거면 되겠다.
지금은 뭐 신고 있어? 롱레그 양이 새로운 삶을 시작할 때야. 문워크에서부터 새로운 앵클 부츠로. 딱 내 거다. 다리야 이리 와. 우와, 사진보다 더 예쁜데? 너 이제 다들 깜짝 놀래킬 수 있을 거야. 좋았어. 아무도 내 분홍색 매력을 무시 못할 거야. 그리고 내 자신감도. 잘 지내, 바보야. 나한테 말하는 거야? 집에서 준비해 왔어야지, 패배자야. 데미안, 나 오늘 아침으로 계란 10개 먹었어. 안녕, 멋쟁이. 안녕, 귀염둥이. 네 손에 키스해도 돼? 당연하지, 자상하다. 다 키스해줘. 잠깐, 손이 너무 많잖아. 가야 돼, 나 배달 가야 되거든. 이런, 바보 같은 바지를 나보다 더 좋아하는 거야? 이런 누더기를 저렇게 좋아하면 나 인형이 되어야 하나? 왜 그래? 괜찮을 거야. 눈물이 이 아름다움을 망치지 못하게 할 거야. 그리고 여기 널 위한 꽃다발이야. 제일 아름다운 널 위해 준비했어. 네 친구 거도 있어. 나도 선물 좋아해. 고마워. 근데 이건 좀... 그래. 이걸로 바꿔줄게. 휴. 자, 이게 네 거야. 고마워. 난 내 새로운 실험하러 갈게. 우리 드디어 함께하게 됐어. 그러네. 같이 애들 겁주러 갈까? 너무 행복해 보여. 난 파티 혼자 가야 되는 거야? 너무 불공평해. 캐롤라인이 괴짜에서 엄마가 된 게 마음에 드나요? 여러분은 멋진 파티에 가본 적이 있나요? 댓글로 말해주세요.